갑자기 조개구이가 먹고 싶어서 청량리 시장 가서 새벽에 사왔습니다. 이게 지금 가리비인데 가리비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뿌렸습니다. 조개구이 집에서 많이 봤죠? 이거를 이제 속 에어플라이어 속으로. 아, 조개구이는 지금 처음 해 먹어보는데. 그래서 한 180도로 해서 8분씩 해볼게요. 일단 8분씩 한번 돌려볼게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거, 이것도 같이 샀는데, 이거 백합이죠. 백합이라고 들었나. 이거 샀는데 이거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리비 다 굽고 나서 이것도 구울게요. 이건 제가 지금 가리비는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확실히 다 굽혔는지 모르겠네. 진짜 어패류 같은 거는 잘 먹어야 돼요. 아니면 진짜 죽어. 어떤 거 같아? 다 익은 거 같긴 한데. 어떻게 할까? 한번 뒤지. 먹어봐. 한번. 아니, 관자가 그냥 쏙쏙쏙 뜯기는 거 보니까 익긴 익은 거 같은데. 그래도 이 국물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찝찝하니까. 5분만 더 하겠습니다. 원래 5분 하려고 그랬는데 탈 거 같아서 3분만 했어요. 박두, 개봉 박두. 오. 아, 야, 더 했으면 탔을 것 같아, 맞지? 아, 딱, 뭐가 튀어. 잘 꺼내야겠는데? 오. 이것도. 이거 다 해감시킨 거네. 이제 다 됐습니다. 각자가 좋아하는 술을 따라 놓고 짠. 짠. 먹어보는 시간. 일단은 초장 안 찍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. 비주얼 진짜. 맛있어. 아. 껍질이 나왔어. 옥수수 나갈 뻔. 아, 여기에 크림소스 올려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. 까르보나라. 응. 에어프라이어 사면 꼭 해먹으세요 이거. 와. 갈리. 야, 이거 엄청난데? 와, 이 초장을 찍어 먹게. 아니, 초장 찍어 먹는 것도 맛있는데, 아, 그냥 먹는 게 진짜 대박. 맞지? 그냥 먹는 데서 바다 향이 느껴져. 완전 맥주 안주다. 어, 이거 맥주 안주다. 와. 빨리 다음 요리.
오빠가 찍다가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저 혼자 먹겠습니다. 자, 아우, 너무 짠. Smoke weed every day.